재즈 베이스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재즈 베이스 취향인 사람이 프리시즌까지 가져가고 싶어서 사는 그러니까 거면 안 되고, 어 그건 안 돼. 이거는 프리시즌 베이스를 원래 메인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프리시즌 베이스가 톤 하나인 게좀 너무 아쉬우니까 거기다가 재즈 베이스를 조금 더 살짝 확장을 한다. 확장팩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PGA를 사고 나서 실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Gear Times 1펜 BJ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2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즈 베이스 하면서 점수가 뭐 워낙 잘 나왔죠. 81.5. 거기다가 승채 씨가 이제 83으로 하드 캐리를 하시면서 이게 고득점이 나온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PGA로 오면서 가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 얘는 탑이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레임 웨이플 탑으로 이제 가격대가 거의 맞아요. 200에 육박하는 199만 9천 원, 그냥 200만 원이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190이 안 됩니다. 탑값이 뭐한 10,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게 되는 PJ는 색상이 지난 시간과 구성이 아예 다릅니다. 올림픽 펄, 그리고 빈티지 내추럴은 메이플 지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쓰리 컬러 썬버스트가 또 로즈우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색상이 되게 독특했잖아요. 막 오렌지 트랜스페어런트에다가 그 셀레스트 블루에다가 막 이랬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거기에 비해서 스탠다드한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올림픽 펄의 로즈우드 지판. 과연 PJ에서 또막 범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더 확보가 되면은 점수가 또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87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Japan. 전장은 117.5cm, 무게는 4.31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프레트 뚜레는 82mm고요. 엘더바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넥은 메이플 모던 CCM 넥에 뒤쪽에는 사틴 우레탄 피니쉬, 앞쪽에는 그 페이스 부분만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38.1mm 너트너비. 그러니까 너트너비는 P랑 J가 섞여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디도 J고 너트도 J고. 그러니까 J 베이스에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얹어진 거죠. 스트링은 045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색상은 올림픽 펄이라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3톤 썬버스트도 로즈우드, 빈티지 내추럴만 메이플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1프렛 네로우 톨 프렛이고요.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P 베이스 픽업, 이렇게 PJ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투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까지.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 톤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톤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요. 톤 올리고 뒤에 픽업이요. 톤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픽업 톤 내리고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해서 들어볼까요? 이제 앞에 픽업이 피니까.
뒤에 픽업이요. 네. 예, 픽업 좀 톤 내리고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플랫 한번 해볼까요? 네. 야, 이게 그 전반적으로 사운드들이 좀 묵직해요. 프리시전도 그렇고 진짜. 재즈도 그렇고 네.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재즈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발랄한 사운드들 있잖아요. 발랄한 사운드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PJ 모델보다는 그냥 맞아요. 일반 J로 가시는 게 재즈의 특화된 사운드를 내는 데는 더 좋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중간 영역에서 이제 만나려는 맞아.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즈의 100%가 되고 프리시전의 100%가 되고 이 느낌이라기보다는 재즈의 요만큼을 가져오고 프리시전의 요만큼을 가져와서 좀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을 넓히는데 좀 다른 영역으로 넓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재즈 쪽에 이 정도의 사운드 베리에이션이 있고 프리시전이 요만큼 있다. 프리시전 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넓어진다라기보다는 이 영역을 일로 옮겨서 범용성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즈가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원래 하이브리드 2가 약간 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약간 플레이어 2 그때 했던 것 같은 그런 인상처럼 이 중저역대의 그 존재감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재즈와 프리시전을 섞을 때 이 50대 50으로 섞인 느낌이 아니고 프리시전이 좀 더 많이 농도가 들어간 느낌 프리시전에 6이나 7 정도 들어간 그런 느낌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재즈 베이스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재즈 베이스 취향인 사람이 프리시전까지 가져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는 거면 안 되고 그건 안 이거는 프리시전 베이스를 원래 메인으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프리시전 베이스가 톤 하나인 게 좀 너무 아쉬우니까 거기다가 재즈 베이스로 조금 더 확장을 한다 확장팩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PJ를 사고 나서 실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자, 적절했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성향이 확실해요. 정확한 설명이어서 야, 진짜 네. 이게 발라드로 프리시전을 쳤을 때 약간 아쉬울 때가 조금 있어요. 너무 이제 막 거칠기만 하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잘 섞어 쓰시면 딱 쓸 수 있는 있을만한 그런 영역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발라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러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하행진 한번 해볼까요? 네.
요런 밸런스, 발라드 밸런스. 와, 발라드 진짜 진짜 좋다. 네. 와, 진짜 좋다. 딱 좋은 톤. 재즈도 아닌 것이 프레시언도 아닌 것이 이게. 와, 이게 딱 와. 알겠습니다. 발라드에 딱 좋은 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번 드릴게요. 야, 지금 발라드 톤 뭐 만질 것도 걸 것도 없는데 이거. 야. 그럼 그걸 한 줄형으로 주세요. 발라더 베이스. 네. 발라더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도 그럼 저는 약간 그 비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7 제3 프리시전 7의 재즈 베이스 3이라는 뜻이죠. 아, 이거 진짜 밸런스 좋네요. 네, 프7 제3 이거 자체 한번 해볼게요. 자체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어우, 씨.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철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오,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셨네요.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평균 79.5. 80점엔 살짝 모자라지만 그래도 아주 높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 2 재즈베이스 PJ 모델까지 보셨고요. 아까 타겟팅에 드린 것만큼 재즈 베이스를 원래 잘 알고 계시고 많이 쓰시던 분이 재즈까지 추가하려는 느낌으로 사시는 베이스가 아니고 프리시전이 메인이셨던 분이 약간의 확장팩을 통해서 그 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PJ 모델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이바네즈로 갑니다. 아이바네즈의 헤드리스 EHB 가볼게요. EHB 1500이랑 EHB 1505S 작은 친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